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3차 감리위원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리가 오늘 결론을 내린다면 다음 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세 차례에 걸친 긴 회의 끝에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감리위는 오늘 오후 3시경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고 감리위원들의 집중 토론이 진행됩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회의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각 감리위원회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후 8시에 감리위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감리위의 논의가 길어지면 다음 회의가 열릴 수도 있지만 감리위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감리위의 결론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회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증선위는 감리위의 결론을 참고해 최종 제재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10%가 넘습니다. 감리위가 결론을 내리면 다음 달 7일 열리는 증선위에 삼성바이오 안건이 상정되지만 사안이 복잡해 증선위도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감리위가 진행된 지난 3주간 삼성바이오의 주가는 회복세였습니다. 분식회계 의혹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48만 5천 원을 기록한 삼성바이오의 주가는 이후 한때 25% 넘게 하락했지만 최근에는 10% 하락한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가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정부청사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현입니다.